네, 안녕하세요. 해양플랜트공학 사장이고요. 4.1일장은 위험도 기반 설계에서 기초 용어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3.5장이었나요? 거기서 위험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위험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얼마나 자주, 그다음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상세히 얘기를 하는 게 사장의 기본 방향이고, 우선 4.1장에서는 앞으로 자주 쓸 용어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죠. 앞에 3장에 비하면, 3장의 신뢰도에 비하면 4장은 그렇게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 위험도라는 거에 대해서 주로 쓰이는 용어들을 먼저 얘기를 할 거고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 다루는 건 당연히 위험도예요. 위험도라는 말은 영어로 리스크로 표현을 하고, 일반적으로 사고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프리퀀시, 그 다음에 피해 규모, 여기서 임팩트라고 했는데, 그 둘의 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크고 작은 것도 문제인데, 사고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냐도 볼수 있는 거죠. 책에서는 프리퀀시랑 임팩트라고 해서 용어를 쓰긴 했는데, 다른 문서들에서는 이 컨시퀀스라는 말도 피해 규모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프리퀀시 말고 프로빌리티, 파서빌리티 둘다 가능성, 확률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도 쓰이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위험도 얘기는 했고요. 그 외에도 뭐를 얘기를 해야 되냐? 이미 앞에서도 썼던 얘기긴 한데 사고 아니면 뭐 고장 그런 것들. 여기서 사고라는 거는 이제 안전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피해가 커졌을 때, 큰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안전, 재산, 환경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피해를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나갔다, 아니면 환경적으로 피해가 줘서 그거를 뭐 복구하는데 돈이 든다 외에도 사람이 다쳐서 아니면 사람이 이제 안 좋으면 죽어서까지 그런 안전 관련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도 피해로, 사고로 보는 거고, 이런 피해가 유발됐을 때 사고로 보고요. 사고는 무엇으로 인해 발생하냐?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위험 요인이라는 거는 그래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고요. 모든 위험 요인이 다 사고로 발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뭐 위험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게 항상 사고로 가진 않잖아요. 물론 사고가 발생한다면은 위험 요인으로부터 발생했겠죠. 뒤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자세히 합니다. 위험 요인 하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위험 요인이 뭐두 개, 세개 그렇게 겹쳐가지고 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을 하죠. 여러분들이 자동차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뭐 단순히 누가 와서 들이받았다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내가 뭐 부주의한 경우도 있고, 거기에 상대도 부주의했거나, 아니면은 무슨 자연 환경이 영향을 줬다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위험 요인이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고의 결과도 단순히 하나의 피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안전,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재산 영향도 있을 수 있고, 해양 플랜트는 환경 영향도 있겠죠. 원유가 유출된다거나 했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위험도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아까 얘기했듯이 확률이랑 피해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서 위험도 얘기했었죠. 그 위험도 확률 곱하기 피해를 했을 때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 재산 문제, 또는 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환경 문제도 뭐, 문제는 있지만,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망 확률 문제가 있거든요.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보겠죠. 애초에 그 인력이라는 게 비싼 거기도 하고, 비싼 자원이고, 그 다음에 특히 해양 플랜트 같으면은 상당히 숙련된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기 안전 아니 병원 같은 데로 이제 옮기는 것도 힘들고요.
거기서 다치면은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특히 사람에 대한 그런 문제는 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위험도를 생각을 하냐면은 1년에 0.01명, 다른 말로 하면은 운용 상태에서 100년에 사망 사고 한 번이 날 정도도 허용 불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보다 더 낮은 사망 확률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사람의 사망 확률은 숫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위험도가 숫자로 나타내면 좋아요. 서로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숫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냥 뭐 자주 발생한다, 덜 발생한다, 아니면은 뭐 거의 안 발생한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것도 수준으로 그냥 표시를 하는 경우 있죠. 비슷한 걸 우리가 3.5장에서 한번 했는데 3.5장에서도 위험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위험도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도가 있었냐라고 하면은 뭐 대단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좀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라거나 심각하거나 재앙 크기까지 갔을 때 그런 식으로 등급을 나누긴 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언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하는 얘기죠. 그럼 위험도는 어떻게 아까 앞에서 계산을 했듯이 빈도랑 크기인데 피해인데 그러면 빈도를 줄이거나 피해를 줄이거나 둘다 위험도를 줄일 수는 있죠.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사고, 큰 사고라도, 큰 피해를 발생하더라도 자주 안 발생하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주 발생하더라도 피해 규모를 줄이면은 어쨌든 위험도는 준다라는 거예요. 그 피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이 다치거나 원유를 생산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돈을 못 벌거나 돈이 나가거나 아니면 환경 영향을 주거나 그런 것들을 다 줄일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데, 발생 빈도를 줄이는 거는 우리가 사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예방에 관련된 거예요. 사고를 예방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시스템들이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해 있는 거고요. 한번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감적 안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발생한 사고에 피해를 줄이는 거예요. 책에서는 자동차 에어백 얘기를 했어요. 에어백은 사고가 나기 전에는 쓸모가 없죠. 사고가 날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거고, 사고가 나는 뭐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책에서는 브레이크 같은 걸 얘기를 했는데 뭐 깜빡이라거나 비상등이라거나 헤드라이트라거나 그런 것도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줄이는 건 아니죠. 사고가 날 확률을 줄여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서로 구분을 해가지고 접근을 하고 둘 다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식의 접근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죠. 대개는 예에 집중하거나, 예에 집중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요. 해양 플랜트 설계를 할 때는 안전 설계를 그래서 네 단계를 나눠서 하는데, 첫 번째, 뭔가 누출되거나 오염이 없게 하는 게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누출이 안 되면 애초에 뭐 화재가 발생할 이유도 없잖아요. 아니면 사람이 미끄러진다거나, 밟고 미끄러진다거나 할 것도 없고, 뭐 사람한테 다른 화학적인 영향을 줄 일도 없겠죠.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누출이 돼도 불이 안 켜지면은, 불똥이 안 튀면은 화재는 없었거든요. 우리가 화재를 만드는 요소에서 연료, 산소, 뭐 화원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게 2단계입니다. 3단계는 불이 났어도 커지지만 않으면 되겠죠. 불이 났어도 주위에 인화성 물질이 더 없으면 불이 퍼지지 않잖아요. 그 자리에서 태울 거 태우고 끝나겠죠. 그게 비확산. 마지막으로 확산까지 실패했어요. 비확산까지 실패했어요. 그럼 불이 많이 커졌다는 뜻이거든요. 피해를 그 다음에 어떻게 줄여요? 사람들이 대피를 하거나 구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인력의 추가적인 손실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양 플랜트의 안전 설계는 이렇게 네 단계에 대해서 하고 각각에 대해서 위험도 평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위험도를 평가할 때는 두 가지 접근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그 위험도로 인한 피해 규모고요. 이거 제가 잘못 써놨네요. 발생 빈도를 해석을 하는 게 원인 해석이고, 뭐 이런 이유로 얼마나 자주 발생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가 이게 아니라 하나 앞으로 나와야 돼요.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냐도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둘이 사실 해서 곱해줘야 진짜 위험도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결함수 방법이라고 해서 어떤 원인들이 겹쳐졌을 때 사고가 되는지, 기능 실패가 되는지.
페일리어 모드, 이거 피마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유들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영향이 얼마가 되는지 뭐 그런 것들 계산을 하는 게 발생 원인을 해석하는 거고요. 그로 인한 규모도 해석을 해야 되겠죠. 어떤 이유로 사고가 발생한지를 알아도 아니면 얼마나 자주 발생한지를 알아도 걔로 인한 피해가 얼마인지를 비교를 해야 어떤 사고를 더 안전 시스템에 신경 쓸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피해 규모 해석 방법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도 해석이나 비교를 위한 기준들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라는 거고, 뭐 재산에 대한 거, 그냥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게 아마 제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 오염이나 환경 영향도 평가할 수 있는데, 해양 플랜트에서는 환경 오염이라고 하면 거의 다 원유 유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유로 인한 환경 오염 평가를 할수 있죠. 이거 두 개는 기본이고, 이제 사람의 인력에 대한 위험도도 평가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문제에 대해서. 다치는 문제는 뭐, 이제 물론 문제긴 한데, 그보다는 되게 치명적인 이벤트인 사망 위험도 위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적 위험도의 평가하는 기준은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이제 여기 플랫폼당 연간 사망자 수 같은 거, 뭐 이런 거 계산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이제 이거 두 가지를 주로 봐요. 첫 번째는, 10에 8제곱이면은, 얼마죠? 1억 시간? 그쯤 될것 같은데, 1억 시간 구동을 했을 때 사망자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해양 플랜트 전체에 대한 거예요. 플랜트 전체를 돌리고 있을 때, 뭐 1억 시간 했는데 사망자가 얼마가 나온다. 사람이 많으면은,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얘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전체 해양 플랜트의 위험도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일하는 사람 한명한 명이 치명적인 사고를 겪을 확률은 AIR이라고 해가지고 개인별 연간 사망 확률이 따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있는 해양 플랜트면은 각각의 사람의 AIR이 낮다고 해도 사람 수가 많으면은 FAR. 얘가 커질 수도 있겠죠. 사람 수가 많으면. 얘 곱하기 사람 수니까. 그 다음에, 치명적인 그런 작업이더라도, AIR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걸 하고 있는 시간이 짧다면, 그러니까 되게 치명적인 작업인데,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한 3초 해요. 한 사람당. 한 3초 하고 끝났어. 그 다음에 또딴 사람 3초 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전체적으로 FAIR은 낮게 유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위험도 평가도 하긴 하는데 그 위험도를 잘 컨트롤하려면은 뭐 여러 사람 아니면은 교대하면서 일을 한다거나 그래서 실제로 그 위험한 작업을 하는 시간을 짧게 가져가는 것도 똑같이 위험도 감소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까지 책에서 하고 있네요. 그래서 4.1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